구멍은 저게 모른다 알 말인가? 뭔 내 말이야 비결. 이게 비결이라 이 말이 우리 참으로 가장 중요한 말 비결이 있단 말이야 비결. 보통 같으면 참으로 사바리를 짚어만 하거든 영원히 지옥에 떨려서 다시 살 수 없고 굴비에서 영원히 말 안 되는 일에 와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이거든. 그렇지만은 말이야 부처님이 그러면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용무한 대자비로서 말이야 대자비로서 이 사람까지 천지에서 다 살 수 있는 말이야 비결을 다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비결. 이것이 비결이에요. 비결인데 이 비결의 강은 다만 말이지 재지은 사람만은 말 재지은 사람만은 기도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천지에 다 통하는 것이야. 첫째 불교를 갖다가 아무리 이제 억천만급 떨어오시니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믿지 않냐고 반대를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말이야 이 참말로 인자 이 무상도가 있어지 이래야지 말이야 이 근본법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생각하자면 말이야 이걸 생각하자면 역대 억천만급 동안 실전 밖으로 돌면서 말이지 실전 중한 인사람보다도 당장 아마 있어지 이래야지 해준다고 말이야 그것도 있어 비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에 가는 것은 비결에 가서는 성불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말이야 빨리 할 수 있는 근본법이다 이것이 성불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근본법인데 이것은 무슨 어디 저게 죄를 장악하는 것 장려하는 것이 아니야 장려하는 거 아닌데 죄를 짓고서 그 근본적으로 참여할 상계에 나와요. 참여하고만 안 되면 들어오는 있지 말지. 죄를 안만 치고 괜찮은 게 자꾸 웃으니 만든 인마. 하루 웃으면 소뿐하야만은 살인을 사무하면서 막 해도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참여심이 없고, 실제만 안 되면 이제 불법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은 거대의 비밀이라도 우중이라도 만든 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자, 예를 들면 아전에 이 비유가 보는 사람이 말이지. 두 비유가에서 은명과 사생을 갖다 보내줬다. 이것이요. 살다미인데, 이건 이제 유마의 등이 딴 데도 많이 있는다. 이런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냈나? 이라면은, 요, 이제 출처를 좀 유의해야 돼요. 그저 이 비유가 둘이 저, 신상공부에서 만드는 이제 성한 처사 턱을 메고 둘이 공부를 왔단 말이요.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본질을 이제 밖에 나갔지거든. 밖에 나갔지는데, 이제 한 사람이 남자 있으면 공부를 하다 어떻게 졸랐어요. 아니, 아마, 졸라서만 구분도 있단 말이야. 구분이 등으로 있는데. 그, 나무 한 젊은 여자, 나무 쪽에 타러 왔다가지고, 그 앉아 지나다 보면, 이제, 아, 웬 젊은 신이 아주, 어른 젊은 신이 말이지. 그것으로만 잠을 자고 있거든. 잠을 자고, 그것으로만 참 나쁜 생각이 났어요. 나쁜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야 마님은 막 달라들었어, 말이지. 마님은 이제, 그럼 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척이라. 강간한 척이란 말이야. 거꾸로 말이지. 강간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뿌연미한 부모님 되거든. 아, 그래, 이제, 지금은 눈 뜨는 게 많이, 자기 어떻게, 저게, 예, 강간한, 당한 거라면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 어? 이래야죠.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란 말이야. 아, 이게 무슨 미친이 와, 이 말이야. 전 돈님 애를 와, 이 말이야. 이제 걱정이 나와 있는데, 아, 자기 이제, 그, 도망이 왔거든. 아, 웃으면 옆으로 한 거지. 도망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어디 뭐, 저, 음란을 도말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 공부한다고, 이 꼬리 나가는데 공부한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막, 구글이 좀, 누구 잤단 말이야. 아, 저한테 왜, 저, 남한테, 이다와 말로 갔다가만, 저게, 이 참말로, 저게, 저, 파기라고 하면 갚으신 게 말이지. 큰 웃잖아, 이제, 걱정이 이제. 그래? 아, 그 소리도 이제, 대행 있단 말이야. 저만 쫓아왔어, 그러면 여자를 막 하지 말이지. 당연히 폐딱선 눈치 내놓고 말이지. 폐인, 진정하지 말이지. 좀, 그 여자를 지나는 게. 아, 그 여자 보면, 저, 뭐, 지인마 지를 잡을 쫓아오거든. 가만히 보고 지한 이런 거 대비도 마, 지울 게란 말이야. 그만 도망가단 말이야. 그러면, 구부리를 줄어버렸어, 마, 여자가. 그런지, 이거 이제, 음란 한 것도, 고의를 한 것도 아니고, 살생한 것도 고의를 한건 아닌데 말이야. 그렇지만, 과실치사에는 과실. 여자 말하자면은 과실치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아, 그, 이때 어떻게 사람을 죽었거든. 어찌든 자기 음란을 해갖고 말이야. 그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출처입니다. 바로 흘러간 진리입니다. 이제 그 당시 부처님 진리가 중요에 대해서는 이제 이래 대해서는 우발의 진자 최고리게 우발의 진자 찾아가서 우발의 진자 전장님 말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들어가있고 참말로 만드는 이제 진리 갔다가 막 과실을 취사지만은 말이야. 사람은 지금 나왔지 말이야. 이 길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선 좀 참을 있다. 안 되지. 그걸 가만히 없단 말이야. 사람을 이거 죽인단 말이야. 이 부분은 따지면 안 돼. 예? 우선 저게 가서 벗고 말이야. 발도 올리고 막 가라 말이야. 거기는 나가. 이는 영원히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만드는 일이다 이 야비저기 떨리는 것이 말이야 다 살길 없다고 말이야 아 이게 막 호령호령 나오면 안 된다고 따끔한 따로 뛰는 말이야 이 보면 실제 저기 비교해 볼것 같으면 사람 음향하는 사람은 뒤로 하거든 절대로 그 불쩍 사면은 사면 안 되면 그 실제 문제네 그 우발이는 실제로 뭐 하지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법대로 한 것이지 자기 과연 이사도 한건 아니거든 아 그런 것들 이 사람들 보니 말이야 도저히 살 수 있는 어쩌면 이제 걱정이 있는 판인데 아 음악을 갖다가 또 그 옆에서 구분을 했거든 그중에 다 보고 뭐 기가 막힌단 말이야. 참말로 부처님이 진열이 열어놓는데, 아, 저런 사람도 분명히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살이 수 있는데, 500년 어떻게 중간 왔다, 더 자꾸, 막, 그러면 저게,
하루 안 닦아도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나 말이지. 사람이지만 도저히 사람 안 닦는 거 아니라. 그래서 여보 신인요. 이제 나 말 좀 들었어. 당신이 그까지는 안 되었어. 그래 이제 우리 저기 이제 이마가사를 그 집을 해놨어 말이지. 집을 해놨어. 결국만 니 죄를 죄를 니 죄를 짓다 죄 짓다 한 말이야. 죄를 어떤 문제인데 니 죄 한 내놔보라 이야. 내놔보라 이라. 죄 어디에 한 내놔보라 이라. 아, 이 지구들 가만히 있어. 뭐, 죄를 지킨 분명히 지금 내가 놀라가니. 어디 흑동이야, 내가 놀라가니. 도끼야, 내가 놀라가니. 말이야. 내가 놀라가, 내가 놀라가니. 찾아보려, 찾아볼 수 있는 건, 암만 없이 찾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유마대에서 한 소리라. 궁 재승여 부가지지요. 그 재승을 갖다고 천지, 뭐, 궁해도 말이야. 궁을 해도 절대로 그걸 갖다 찾아보려, 찾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부전에 부재하거든. 그 재승에 나간 부가지님 동시에 부전에 부재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 중간에 있는 거냐?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전제 부가야. 전제도 만지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말이야. 전부가 다 떨어지 말이야. 그 뒤제다에는 중간에 좋아지도 않나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가 떨어진 동시에 말이지. 내가 떨어진 동시에 중간에 떨어진 말이야. 삼재 출부가야 되는 삼재를 갖다 얻어버려 젊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음악에서 이런 법을 참말로 이 계신이 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충하더라 걔는 말이야. 안도 없고 박도 없고 중간 넘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도 없다 말이야. 삼재를 갖다 본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한 말로 만드는 여유한 말이야. 이 자선가 탁, 꽃등이만, 화반 탁, 줄래야, 근무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삼재의 어떤 부가 되게 해서, 응원처럼 말이야. 비그레림, 지진의 말 한 바가지 비그레림이다. 그 말이야. 그 그레림이 아닌 말이야. 과거도 아니고 생기다, 미래도 아닌, 지금도 실상을 갖다가 분명히 서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유관만, 두 비유관만 확, 처럼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생도진이 지냈더라. 이 말입니다. 우생 그 이제 시계를 말하는 소리인데, 예? 첫째 말하자면은, 예, 음사를 음행을 하고 실상을 해가, 이 말이야. 아까 용지금에로 사다에 지냈던 한 사람이라도, 십지만 열의 비결, 십지만 하면 자신을 맞아. 바로 이만한 분이 참으면 깰 수가 있는, 그때 가서는 뭐, 모든 전부 다 탈란되어 잠지들이야. 다른 분이 다 알아있지. 눈 깜짝 새 문제 뛴다, 이러시라. 아, 그러니 마침, 누구든지 말이지. 여기 있어. 참으로만 이 비결을 알아갈 거 말이지. 얼른 성불할 또래 해주지. 예? 그렇다고만 재진과 이 비구와, 비가 말, 재진이 갔다, 뭐, 재진이 우리 방에 있나? 이게 뭐, 비전만, 이제, 이름만 막 가진 게 뛰지 말이지. 이런 상황 가지면은, 영원치로 깨지면 합니다. 여행은 속에 창기진 없는 게 맞지. 창기진 없는 게만 창기진이 없을 것 같으면은, 자선을 갖다 웃으니 밝힐래, 밝힐래. 창기진이 없으면 그, 업장 말이야. 업장 그러면 쿡, 웃으니 멀어 멀지, 얼어 가야 말이야. 절대로만, 그, 뚫지 않는다고 말이야. 뚫지 않는다. 이 비가 말이야. 창기진을 가야겠고, 하, 뒤쳤지, 만든 이 모든 걸 갖다. 우선 참여를 하고, 지지면서 말이야. 참여를 하고, 이 대법을 갖다 우선 알아야 됐단 말이야. 참으로 간절하고 말이야. 첫째 틀면, 이 지진이 근본이 죄가 한 지지. 밤 조금 하는 게 말이지. 아무리 해도 죄는 찬다. 이런 전역이 수많은 거 내려 나눴으니 말이지. 아무리 음악을 사나, 부처님 처음 대부 하신 나타나고, 이런 일이 나오도록 설교 하도록 해도 이 사람은 깨지 못한다. 그 말이야. 결국은 만드는 참도 첫째 틀면 지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만은 아무리 만든 징계를 범했더라도 해도 깰 수 있는 거 있지. 그런 상기신감만 지진 없을 것 같으면은, 예? 실수 있습니다. 큰 배국, 부처님이 나타난 일이 다 하도록 처벌을 해도 말이지. 그 사람은 멍청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지계량은 어떤 사람에게 해도 되냐는 말이야. 첫째 틀면 말이야. 진심을 가진다. 예? 앞은 보지, 과거는 보지 않는 말이야. 과거는 어떻게 백진 것을 했지, 뭐 사진을 했지, 뭘 했지, 나는 말이야. 그건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뭘 믿고 말이야. 천지만 신심을 내는 사람이 말이지. 참말로 이 무상보증을 들까지는 반드시 깨치가 있고, 이웃으로 말이야. 절차지에 햇살 길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인 회사는 또, 저 백진이 말이지. 백진이 부처님 법문 듣고, 칼처럼 놓고 말이야. 나도 천부를 하나, 하고 달려 있거든. 이제 그것도 무엇이냐면은, 철철명 그 창조심을 근본을 삼는 말이지. 신심으로 성불한, 성취한 것이지. 지진 없이 아무리 민지를 해도 대한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영원처럼 만지기는 참을 알지지요. 뭐 지부지요. 나왔지. 참나지는 역지력이 많다 이것이야. 그래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얘는 들어나왔다고 말이지. 호 잘못하면 말이지. 해 이제 다 하면 이제 요새 이제 오케이 내가 숙장을 시합 만났지 말이지. 좋은 법 들었어. 아무리 해도 대한 참을 갖다가 참냐.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영원처럼 이제 그 지진 멈칠 뿐 아니라 대부분 성지 못하면 안다 이것이라. 그래, 이런 것 갖다 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놓은 것은, 인간이 들어놓은 말이야. 아무리 극중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첫째는 진심만 가지면 말이지. 하, 이 대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이렇게 말한 것이, 이 악을 갖다가 장려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야, 요건 다음 책임이 똑같다 하면 또 만들었냐. 응? 여기까지 할까? 저 이름 좀 설명해야 되겠지, 아무래도. 설명해야 돼. 이 까다 짤면 오해야 되거든.
이마 대사가 대사 동지에 하니 말이지 이마 대사가 말하더니 참선문을 해갈고 그리 참으니 아무리 중재일 심사님도 착지한 심심인가 이거 참이래서 말이지 아무리 대보를 갖다가 예, 두지 선차가 지금 그런 집을 가는데 그 법문 한 개만 있는 모든 것을 확 웃으니 전부 다 보내야 탁만 업종이 탁만 무너지고만 이제 확실하게 해줬단 말이야. 그냥 그 뭐가 됐냐면은 한명 행위로 사상거리야. 이거 만드니까 버찍버찍 하는 말이 화가 말이지 상절 눈이 왔더니 서류 같은 녹화는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아무리 많이 서류가 많이 왔더라 해도 많이 왔더라 해도 화가 맞으면 되는 기계 툭툭 같으면 그거는 뭐 당장은 다 놓아진다고 말이야. 어디 뭐 짜찌르가 찾아볼래 찾아볼 선거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상소락한 것은 없다가 죄를 지었는다 죄 아무리 많이 죄를 만드는 품이 뚜껑고 짚고 하더라 해도 말이야 짚고 하더라 해도 참으로 웃음이 반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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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하고 말이야 반야지에 웃음이 나를 콕콕 같으면은 그러면 죄를 뭐 어떻게 할 게 뭐냐 말이야 전부 다 뭐지 욕심 전부 다 나왔단 말이야 이것이 쓰기 말하자면은 특히 비밀다 이것이라 이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근본 참여하는 시진 말이야 시진 철저히 시진 근본이 돼야지 이제 지금 근본에 안 서고 말이야 아무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거는 한동 저기 사람들이 아니야 자꾸 말이야 어림이 들어온 거 말이야 막 눈이 더 쎄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가지 못해 부사의 햇살력이야 이것은 뭐 이렇게 하니 부사의 햇살력이야 한다고 말이야 어? 참으로 그런 대중재를 갖다가 지어가 이 말이야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철저한 진심을 갖다 내가지고 참으로 무상된 저기 대법을 갖다 들을 것 같으면 말이야 들을 것 같으면 확실히 깨치를 만들면 용수를 짜지 않다는 느낌이만 이것이 부사의 햇살력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 부사의 햇살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평생을 갖다 내용 행사의 암흑이라 이 외연한 것은 말이야 이 외연한 것은 자기에게도 이익과 너무 남을 다 이익도 좋아하는 말이야 이것은 참말로 무슨 외연이야 한명이 외연은 항사의 암흑이라 이것은 저 하나서 뭐라 돌아 같은 말이야 그럼 참으로 대외연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없다 그 말이다 그래, 흔히 내가 만들면은, 요원한 창녀 속에 무한 능력이 있다가, 말썽 비웃거든, 뭐, 대신 미친지 말이지. 무한 능력이, 뭐, 이래부터 무한 능력 하면, 저기, 내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말이지. 대신 어떻게, 저게, 저, 구호를 많이 씁니다. 구호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쉽지는 않으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묘원이 있는 말이야. 항상 묘원이 있는 이 자성을 갖다가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내가 자꾸 뭐, 무한 능력 하면 내 말이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은 내가 뭐, 분명한 것도 아니다. 이 가부 고불 고지가 천체 부처님이든지 이 전하신이든지 누구든지 다 우친 자산을 갖다 대다가 그 중에 여기서 말이지 참말 항상 명이 있다고 말이야 항상 명이 있다고 했고 이것은 무슨 무한 능력이라고 말이야 다음이 없다고 말이야 무한한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고 미정인 다음으로 자기들이 또 이익보고만 이체 중생을 갖다 위해서 말이지 자꾸 살아갈 수 있는 말이지 그런 태우친 능력인데도 그걸 갖다 부인한 사람을 말이지 부인한 사람을 참으로 맞으면은 이 부사의 햇살도 모르는 것이고 부처님 말하는 비결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것을 참으로 맞으면 이제 중생 중에는 가장 맞으면 이제 정말 불상 다가 뭐라 갖고 말이지 예? 그따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상대가 있고 싸우고 치료를 따고 말이야 그래 어떻게 그것이 몰라서 그런 일이지 자기에게 실질을 맞으면 참말로 무진 도구가 있고 무한 능력이 있다고 확실히 알 것인 말이지 그 사람이 반대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렇지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가 모르기 때문이니 결국 몰라서 능력이 맞지 그걸 허물할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 모르는 걸 갖다 잘 우리 알고 내야 하고 자꾸 깨우치는 말이지 교환을 실전적 말이야 상대를 따고 감정을 낼 필요는 없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든지 말이야 누구든지 이런 이 참말로 많은 무진 보고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보도해 오신 그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집 문만 탁 연결했으면 미연이 봐도 항상 묘용야무기죠 이 부사의 핫달력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공부를 성취해서 말이지 항상 묘용야무기 확률 갖다가 무한민을 갖다가 탁 우선 개발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성취를 해주니 말이지 이런 우선 처음 이 법문을 듣고도 참 거짓말 많이 한다 이때도 우선 많으면 거짓말만 탁 했다만 저만 저 과부 짜증 거 말이지 꼭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야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말이지 어찌됐든지 내 생각을 알고 무슨 이제 부처님 법문이나 저같은 법문 가서 맞춰 가면 안돼 예? 내 모르는 건 다 거짓말 돼 피하고 말이야 이런 몬신다고 말이야 그 내가 모르 이해 안 되려 어찌됐든지 이제 부처님이든 우지든 고불 고대란 말이야 내부들은 다 나왔으니까 나 무슨 까치자로 생각되는데 무슨 부처님의 말을 듣든지 부처님 말을 갖다 우지 내가 이해할 것만 이제 그래 따라가 짝짓 해야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 이해 안 된다고 말이야 자꾸 반대하게 되면은 결국 어찌되는 얘기야 결국은 만내면 이제 용트를 참을 했다라는 걸뿐 아니라 이제 무관정만 짚어지면 안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나 무관 이런 지금 분명히 기전에 우리가 이 길을 갔다가 지금 믿고 따라가서 성취를 해야 할거 항상 용나 우자를 푹 써야 된다 이것이야. 그러면 사사하고 나는 감사로 그래 이제 우리가 실제 대도를 성취해야 말이지
상실 내가 있고, 참말로 내가 이제 항상 명을 치는 사람이 말이야. 생사람이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것이요. 그냥 깜놀아, 사사랑 무슨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취급하는데, 여기 보면 방사, 입어, 음식, 생화입니다. 사사를 갖다가 여기 대표적이라, 방사라든지 집이라든지, 입어이라든지 말이지. 음식이라든지, 생화, 생화를 올린다든지 꽃을 이런 것이라요. 사사고야, 고야를 감사로와, 사사고야를 말이지. 아무리 꽃이 좋은 집을 줘도 좋고 말이지. 그것도 살 수 있게 있고, 아무리 좋은 입을 주더라, 그것도 입을 자신 있고 말이야. 아무리 우주님의 진생자지도 그것도 뭐가 자신 있고, 아무리 좋은 생화를 갖다가 봤을 때, 그걸 우리 받을 자신 있다 말이야. 그 절대 우리가 뭐 상할 필요 없다 그 말이다. 그러니 마치 말량 황금 미역 소득이라 말량 하루고치 말량 황금을 갖다가 소지하도록 되는 말이지. 이건 도로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말하면은 이 대부를 성취해서 대부를 성취한 사람은 말이지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하고 말이지 아무리 대기를 갖다 받을 때도 조금도 말하면 이것을 말하면은 과분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과분한 인사하지 마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지 말이지. 내가 어떻게 뭐 저게 좀 설치했으니 말이지 니 뭐지 많이 막 다 노인의 포지자 밖까지 오느라 이 말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은 절대 아닌 것인데 이제 이 성취한 말이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말랑한금역수지라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하신 건지 실제로 참말로 말랑한금역수지라고 할 수 있는 말이야.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가진 한 사람이면은 가진 사람이면 이제 남을 어떻게 밤을 한 것도 많이 이제 안 받아라 한 사람이요 안 받아라 한 사람이다. 내가 영가신 자체에도 이렇거든. 자기는 참으로 실제로 어떻게 항상 이 대법을 성취하였고 망고에 참 웃든다는 말이 웃든다는 일은 잘 도움이 되었지만 그 사생활 보면 참 지내칩니다. 어찌 지내치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영가신 그 평상냐 여기 먹고 사는 것도 말이야. 먹고 사는 것도 밭에 심은 채소는 안 먹었어요. 밭에 심은 채소는 안 먹는단 말이야. 밭에 심은 채소 그 참은 밭에 채소를 심어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사슴은 많이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을 대면서 많이 산채 이런 게나 뚫 나왔단 말이지. 조금의 우중 잘 떨어진 우중에 말려갔다 따먹기 이런 식이지 말이지. 이런 식이지. 절대로 하려면은 이 밭에 되게 심은 채소는 말이지. 안 배울 마침 이런 것이 참으면 건강한 생활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했더라 이것이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말량한 미역수지라고 했다고 말하면 자기 어떻게 무엇이 막 멀리 가져나 막 입을 딱 벌리고 먹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로 하시는 거는 영화심 하신 말씀은 이런 대법을 성취한 사람은 말이야. 그 사람 가치라 말이야. 가치다. 말량한 미역수지 역수도 할 그런 어떻게 가치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면 말이지. 가진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화심 가치는 말이지. 어떻게 가난한 생활하고 어떻게 흥미지 간발하고 말이지. 이런 생활을 다 이긴 수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활을 한다고 말이야. 결국은 사람이 훌륭할수록 다 그래. 하지는 나아지지. 보이지 안 그래요? 큰 아우팀이 만들면은 이제는 그런 말도 있거든. 자꾸 자꾸 또 꼭대기로 제 숨는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서 말이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니까는 하여튼 사람 밑으로 발 밑에 섰더라 이것이라. 발 밑에 섰더라 이것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이지. 사람이 이래야지일수록 결국은 화심한다 이 말입니다. 화심한다 이 말이다. 화심한 이 말이야. 그래서 말량하면서 사사고양 뿐이 아니라 말량함 지역 수단 그런 것이 큰 대부를 성취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첫째 치면 금방 생활을 하고 말이지 이제 아주 절대로 금방 지 무엇이 가져오는 먹자 하는 판이 아니다 이것이요. 이제 같이 내는 게 말면 돼야 잘못하고 많이 먹자 하면 큰일 나지. 불을 찾은 인적 수이 말이지 예?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 법을 대부를 성취하는 거 보면 말이지 예? 법을 성취하는 거 보면 이 음료는 불로 찾은 미역수요. 뭐 좀 대신도 그 말씀 나와서 예? 천문인은 공부한다 이래 하다 보니까는 오늘 미역 대단 미역하니까 공부라고 설치했다 말이지 설치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자 오늘은 만에 부처님 말씀이 오늘 같은 내동 권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렇게 반대를 했었다도 실제 오늘에 다 대본이 말이지 참 부처님 대단한 것은 뭐지 자기가 이런 대본을 성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붕을 찾은 꼴을 뼈를 갖다 가라가 가리 내고 말이야. 몸을 다 부서가 많이 가리 내고 이 아들한테 해도 그 의미는 다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다 갚을 수 없다고 말이야. 그래 참으로 인가 말하는 것도 역수한 그런 대우팀이 참말로 예? 저게 큰 법만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은혜를 갖다 생각해볼 것 같으면 말이야. 그 참 부처님 은혜든가 조사심 은혜든가 그 은혜는 붕을 찾은 해도 이걸 다 갚을 수 없다 이것이라. 이것이 마침 우리가 만 등하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붕을 체진하더라도 해도 이 대불 대야 되고 대불 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붕을 체진하지 않고 그냥 좋게나 대야 해도 말이지 그 은혜는 붕을 체진해야 갚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런 철두철면 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다. 이건 이제 다 공부 성취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공부를 갖다가 진짜 연락한 사람한테도 해야 된다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공골사로 간 사람은 참말로 위험망 해가 있고 법을 위해서 몸짓을 지고 풍골 최신제들의 개도 특이 공무신금을 내 공골 배워주고 말이지 다 배워놓고 나면 말이야 참으로 그 은혜는 참 백골남매야 백골남매는 말이야 뼈를 가는 애들 그 땅 갚을 정신 마침 우리가 이 참말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지구 천여백이니라 어째 그러냐면 이 지지한 법리란 것은 말이야 법리란 것은 보통은 무슨 말 한마디라 하나씩 말해야 되는 갇혀있다면은 예, 갇혀있다면 이러면 저 옷이 천억 대의 옷이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옷이 그 뭐 비례가 안 되고 말이죠. 이 법문을 갇혀라든가 이 법을 갇혀라는 것은 입구 여는 차벽이야 이 한 옷이 말 한마디에 말하자면은 땀 부럽다는 게 천만배야 말이죠. 갇혀있으니까 실제에서 우리가 이 법을 갖다 믿고 이 영가신이 무슨 자기 법문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 따라하는 거지 중생에 하도 못하고 계산이지 말이죠. 실제 이런 가치 인류 갖다 소개를 해줘야 참으로만 그렇게 만드는 이 보통 우리 똥띠이 와서 말이야 똥띠이 와서 자꾸 발로 톡톡 차내드려야 되면 보통 안 그래 이건 증조가 그 무엇이니 만날 봐요 뭐 야구에서는 문서에 나왔단 말이야 그만 참말로 먼저 똥띠이 차내드리고 흑띠이 차내드리고 발로 차내드리는 일신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실제 이거 내가 알아보고 되면은 풍골 세진 유족 사는 이런 것이 큰말 의미인데 어째 그러냐면은 이절에 기절한 것이지만 한국 중죄를 대중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사의 햇살 여기에 대해서 이 소중 여래 대해 구경과 같이 한일 성취해서 상사미를 받은 이런 게 따지로 대사의 자비한만 사실 말이오 이런 큰 길이 다 갇혀있단 말이오 그 때문에 이 소중 여래 대기야 여러 대기 마치 우리가 절대 등한히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로 같이 금주까지 먹으면 안돼 참을 오신 자기 오신지 말하면은 저기 오장육부는 다 소진 천이 가있고 이 말대로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얼른 무슨 공부를 체험한단 말이야 그 공부를 얼른 성취해서만은 자기만 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을 고받는 힘은 말이지 이렇게 중생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바로 다른 길로 끌고 말이야 바로 오신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법정만 채워지거든 법 가운데 왜 오냐 이 인자 일제에게 이제 비전하는 말이지 이 책임들어야 되는 말이지 이 법이란 것은 입구에 초대가 한단 말이야 이건 도저히 많이 보통 무진거에 벌에다 비할 수 없지 여러 천만 대도 소중하다 이게 나왔거든 그래서 법중앙 초대해야 법 가운데는 만든 초대에 나가면 제일 우선 큰 법이다 대비이다 그 때문에 신앙신이라가 최상승 신앙신은 소신이 중심이 대신 사는 건 아주 최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고신이라는 건 아주 최상 높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아요 높은데 이것이 뭐 사랑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우리 이제 반야 말이 반야 이 대우치님한테 근본 본신이란 것은 이제 본신이란 것은 이것이 우치 일구의 초대할 뿐인가 수당 세계 우치 철 다 금주머니 만들고 칠번 만들어 갈거 그 값을 시작해도 말이지 다 값을 다 값을 값을 없는 마치 말이지 처음엔 무관이 안 됐어 무관이 용무지이거든 이 값을 갖다 왔으니 암만 계산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거 암만 다시 준단 말이야 그때 법정 최고신이여 가장 많은 큰 웃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구의원 차례와 같은 차례요 근데 뭐 때문에 내한참 이걸 알고 말이지 내한참이 싫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사일의 동공주의여 하사일의 참 웃음 이신이라고 말이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지고 말이지 현재에도 그렇지고 말이지 하면은 말하는 하사일의 상하수 모래소 같은 하는 우리 사람들이 말이지 이 법에 의지하고 확실히 깨치가있고 다 우리 성불을 했더라 그 말이다 누구든지 법을 가서 성취하면 다 열어지 남자 여자하고 축생하고 막 할 거 없단 말이야 진심으로 배치하고 할 게 없이 이 법을 가서 깨치하면 전부 관자되고 이것이 열어라 그 말이다 그래서 이 최고신의 최상무상 법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깨치고 말이야 바로 할 것 같으면 전부가 열어고 참말로 만드는 부처님 말이지 이 많은 부처가 말이야 전체 다 같이 이 최상무상 법을 가서 성취한 사람들이지 누구든지 하나가 없으면 이걸 갖다가 성취할 수 있고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절대 특권은 아니다 아닙니다 특권은 아니야 특권은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말이죠 이거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다 같이 성취할 수 있고 말이야 다 같이 있어야 누구든지 이걸 갖다가 분명히 믿고 말이지 같이 내려 가지니 다 우선 쳐다드릴 수 있고 담아 드릴 수 있고 우선 뭐냐 부처를 가니 뭐라 가니 뭐라고 이놈 부처가 한단 말이야 이제 다 쳐다드리고 담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만 믿고 노력해서 할 뿐이지 말이지 절대 조금이라도 그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 있고 너는 부처고 나는 중생이고 말이야 이런 생각까지도 아니고 이런 남자 있냐는 여자 인사에까지 아니냐 말이야 어디 생각까지는 나 진심이 있나 한번 이것만 가져야 돼 내가 진심이 있나 이거 다 끊어야 하고 진심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무슨 소리 내가 힘을 내가 말이지 이걸 믿고 만드는 우리 노력해서 성취를 해야 하느냐 그 말이야 성취하면 똑같이 전체가 다 부처다 이야 아금의 사회이지 않니? 아, 지난 자리였냐?
붙잡고. 응? 그래픽아. 그래픽아. 쟤도 새우 까졌는가? 그만 안 먹으려고 하면 될까요? 똑저 저렇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쪽 문서로 그지. 아이고, 자가 틀렸어. 입도 미리해 서영거든. 아마 철분 저기 새우 까졌습니다. 성격 아니야. 걱정하지 말란다. 탁, 다 문서는 아니야. 그 정도. 그것도 옳은 소리인가? 내가 너무 죽는 거 아닌가? 너무 틀렸어. 문서도 나가라. 나쁜 놈 잘못 들어갈 거야. 말 어떻게 따고 하는 거야? 아, 테프, 저, 테프, 여,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란다. 아이고, 참, 그 사람이 없어. 내가 틀렸으면 자판 받아야 되겠다,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전화 굳이 말하는 거야. 우리 말로 굳이 하나. 그런, 저런 놈 짜증내야지. 이런 대부분 틀린 게 멋있어. 저런 고용 대충, 난 도둑제가 말이지. 틀고 되거든. 아무리 비수라도, 도둑놈 사람 대충 하면 그런 거 아니고 살인 하는 게 살인이야. 예? 참나지만은, 참말로 좀 참말 비서적인 국가에 가서 참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도둑놈이 비서적인 큰일 나는 기능 결국은 저런 놈은 아니 지금 도둑놈대하고 살인되지 못해. 걱정하지 말한다. 그럼 뭐다? 아들이 했다 얘기지 않니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 막 참말 무예 자제하는 자제하는 얘기를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설명하고 있어. 그런데 진실이라는 대상이야. 누구든지 말하자면 말이지. 예, 지나가게 받는 사람은 탁, 갖다 다칠 수 있다, 아이 말입니다. 내가 갖다 그 지지 얘기 안 했어. 아이, 참 좋은 보배 말이지. 보배 후지를 갖다 다, 당신도 가, 저 하세요, 당신도 하세요 말이지. 지금 이쯤에 말이지. 설마 내가 이쯤에 다 받을 거 아니여? 근데 죽어도 안 받는다고 말이야. 안 받아. 안 받으면 결국 어떻게 했는지 결국 그 사람 뭐라고 말거든. 그런데, 이건 이제, 뭐 죽을 수,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또 별미인데, 불필요도 없어. 자신한테 다 있다고 말이야. 자신한테 다 있어. 어? 다 자신한테 있다고 말이야. 자기 있는 그대로 쓰러져도 그걸 갖다고 내한테 못 있어 내한테 못 있어 말이게 이래야 마시거든. 이름 또 좋은 이해가 또 있어. 이 그전에 우리 저 보험사일 때 저 이제 청담중에 한 그런 얘기래. 저 어디 저 다리 떨어지는 게 말이야. 다리 떨어지는 게는 거지가 지금 이름 말해 가지고 다리 떨어지고 적수 나가 있고 또 나머지 저 전부 목이 아프도록 소리 지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참 하도 불쌍하고 이래서 그, 이렇게 때, 은년 오신자리, 그때 오신 참 돈 많은다냐. 오신자리 딱, 내가 그, 여보, 이 한만 짚었죠. 이 오신자리 은전요. 동전 아니죠. 오신자리거든. 은전이란 말이야. 그, 당신이 올, 돈이 떠나는 말이 없는데, 며칠 있어 오신, 지금 몸보이든, 그때 오신 큰 돈이나. 그런데, 월급 문반인데, 당신이 말이지, 안타비라 한만 부를 것 같으니 오신자리 줄 텐데 말이야. 안타비라 한만 부를 한 게네. 하, 이거 뭐 돈은 보고 욕심나 사는 말인가. 안타비라 부를 것 같거든. 또 이제 만치 보고 또 생각 보고 생각 보고 안타를 한번 부릅니다. 원신이 들지 말이지. 원신이 또 갈 수 있는 전에 안타를 한번 부르시오. 한번 부르면 그러면 지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지. 한번 죽을 차 끝나고 생각하고 미연기 다 들이 말하자면 참을 끝나고 생각할 수 있는 전에 아 그럼 좋은 일이 있어? 아 이 동안 당신만 떡을 사는지 옷을 해주는 말이 아무도 할 것이 있고 그럼 지금도 좋고 이제 미래되면 안타를 한번 나만 타면 가면 원신이 생기지 말이지. 잡으라고 한 게 자꾸 자꾸 그렇지만 이 오이틀날 모레이션이 왔는데 안타를 어떻게 부를 거 아니냐 부르신 얘기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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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였지만 했지만 안 타면 소음 못 먹다 해놓게. 그랬으면 안 좋았겠어. 그 소음 안 되거든 그것도. 그 두고 이제 그 얘기를 해. 잘 실질 해봤더니 그 중대해 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어둠은 가면 어둠은 그 같아. 어둠은 그것이 못 되겠어. 그런데 안 타면 한 푸름이 싫지만 안 타면 푸름이 싫어. 군나신 가신데 말이야. 가신데 군나신 가기 싫거든. 겁난단 말이야. 싫지 맞으니까. 그거 마찬가지라면. 아, 그래갖고 지어놓을 때 안 타면 한 분 안 보고 어디서 뒤에 안 한다고 말이야. 마치고 자꾸 욕심 나거든. 자꾸 생활 찾는 모양이라 봉사 눈 깜짝깜짝 해서 말이지. 뒤에 안 보려고 안 보고. 그래, 뒤에 못 볼 땅이라. 뒤에 못 보면 하루 정도 한 푼 남 돌아가죠. 그만 소리 여가지까지. 근데 아마 여기도 안 맞죠. 50살이 그 안 맞춰지도 하나 한 번에 꽉 찼으니 방 가운데. 그럼 상사한테 꽉 차고 하파한테 꽉 차고 말이지. 내가 그 중에 아니지. 이 지금 50살이 이 50살인데 비할 걸까? 어? 이런 것이 좋아하는 것이 그, 이 참, 저, 그 말이야.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자꾸 말아주는 사람은 말이지. 그거 말이지. 그래서 난 이제 거짓말을 해봤고. 내가 제일 나가면 그러거든. 막, 저, 합한 사람이 더 많이 그래. 참, 거짓말 씨. 빵장 짓나 하더니
아니 거짓말은 사람 눈이 방향되는 모양이죠. 어떻게 거짓말을 잡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우리 남자의 청중이 한번 떼어볼까? 내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중시하는 게 어디 있어? 몰라서 그렇다는 말이야. 몰랐어? 이겨서 갔지만 우리 애청 유권말이 아니야. 예? 이거 금방을 갖다 그대로 대피줘도 뭐 틀리 그거 갖다 안 받고 말이지. 기억이 많으면 집대피는 사람이 꽉 찼거든. 그래, 이거는, 예? 내가 이런 참말로 여기 보지를 갖다가 손에 대피 준단 말이야. 대피 치는데 기억이 안 받고 틀리 핀단 말이야. 내 핀단 말이야. 내 핀단 말이야. 웃잖아, 그 말이야. 결국은 아까 그 소리 마찬가지라. 예? 희망왕금 부르는 거거든. 예? 이쪽이 참말로 이놈 수라상을 갖다 앞에 놓고 말이 잡착 해도 내가 어떻게 저게 곧바 자주 감수면 기억이 안 묻단 말이야. 안 굳고. 너 꿈 두지거든. 그거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근데 누구든지 밥상을 썩 쓰고 마니 뜸모으면 안 되나 아니야. 뜸모으면 그냥 마찬가지라. 이 법을 갖다 다 우리가 턱 읽고 말이지. 공마 하가 뜨면 식지지척이 일하지 않았어야 말이지. 이 말씨가 닥쳐버려서 지금 이상이를 안 세웠어. 나는 참 떠나가지 말이지. 당신들하고 지금 거짓말에 친다는 말에 내가 능히 다하도록 발전지로 갔다. 이렇게 지금 명시 했다는 거는 어쩌면 이 참을 대비라는 건 중생 믿지 애었다 그 말이야. 우리 참을 다지려서 이런 말씀다고 저런 말씀 하시니까 우리가 참을 인자 이 대자비 말이지 이 중상 본문 같이 듣고 말이지 다만 한 사람에게 신심을 내가지고 참을 여의지로 갔다가 우리 한번 써봐야 돼. 여의전 무일물이야. 그러면 이제 이 여의지를 탁 받아보는 만이 여의지를 찾아보내 볼 수 없다고 말이야. 어? 볼 수 없어. 여의지를 많이 볼 수 있다면 말할 비율 한게 대자유자재 한거 같다 말하자는 게 여의지로 가는 것이지. 무슨 뭐 구슬 매는 뭐 흙이 똥구이 매는 말이 뭐 문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여의전 무일물이야. 아무리 요즘 바퀴바퀴 봐도 한 물건을 본래 볼 수 없어. 어? 볼 수 없는데 여의전이라 하는 것은 조를 말하는 쌍절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쌍절을 말하게 분명히 보는데 여상지로 응지부가리야. 이것도 일이 돼야 이제 바로 맞습니다. 여의전 무일물이야. 바뀌어 보는데 분명히 본다고 말이야. 여의상지로 응지부가 보러 여의전 확실히 분명히 우리 알고 있거든. 알지만은 뭐 하지 말라야 말랐습니다 말이야. 한 물건 넘친 게 그거는 뭐 모르면 모든 명세 다 떨렸거든. 그래 여의전 무일물이야. 예? 한마디 여의전 우리가 하늘에 보고 있지만은 말이야. 보고 있지만은 한 물건을 찾아볼래 요건 쌍차라. 앞은 쌍저고 쌍차라 그 말이야. 그러자면 영물부리던 그 와서는 부채를 찾아버렸고 찾아버렸단 말이야. 또 찾아버렸는데 중생을 찾아버렸고 부채를 찾아버렸다 이 말이야. 찾아버렸는데 이제 중생을 찾아버렸고 또 부채를 찾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쌍차만 되고 말거든. 그 와서는 중생 태도장한 거 부채를 태도장한 거 말지. 부채가 중생이고 중생이고 부채라 따지 운영무에 자제합니다. 그래서는